문제점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공통적인 특징이 딱 보면 일단 패션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고 자기 발전 같은 자기를 거. 진짜 사랑하는 남자예요. 맞아, 맞아. 인기는 많지만 연예인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그들. 그들은 자신을 초식남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. 여성인 친구들은 남자인 친구들보다 더 많아요. 기회가 없는 것도 있지만 굳이 연애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는 거죠. 성적인 욕구가 강하지 않은 편이세요? 저도 그래서 제가 병 걸린 건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. 그런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는 뭐 그런 게 아깝다는 생각이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.